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법. 요즘에 어렵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팁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뭐든지 있잖아. 버는 것보다 옛날 어른들이 쓰기를 잘 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것보다 손재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 점에 나쁜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생기는 첫 번째 나쁜 것을 예방하자.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혼 상승에 있어서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우선 망자의 물건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물건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 살아생전에 유품으로 남겨주신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거 아버지가 새 건데 한 번도 안 썼는데 하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가졌을 때 살아계신 분한테 절대로 좋을 리가 없고요. 두 번째,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새기 때문에 뭐 슬리퍼라든가 아니면 세면도구, 수건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런데 거기서 쓰고 거기서 끝나셔야 돼요. 그거를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되게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천도제를 지내고 왔어요. 그런 것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있잖아. 동전 줍지 마세요.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부터도 어떠한 방편으로 비방 삼아 애군을 주워 가세요. 뭐 이런 형편 그런 용도로다가 동전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지 않는데 솔직히 500원짜리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죽지 마세요. 20장이 되든 뭐가 됐든 절대 동전은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왜 그 중고 많이 하시잖아요. 자, 중고 명품 내가 정품 사기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중고를 명품을 중고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고 편안한 사람이 지금 내가 쓰고 있던 명품 가방 그거 조금 싫어졌다 그래갖고 내다 팔까? 그냥 소장하지? 그럼 그거 누가 팔까요? 뭐 언니들이 애인이 사준 선물 이별하면서 아픔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라도 팔아갖고 돈으로 환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고 명품 그거 사서 재혼 막히는 이보다 시장에서 3,000원짜리 가방 사들고 다니시는 게 훨씬 돈에는 더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중고 기자재들 있잖아요. 망한 폐업한 데서 중고 기자재들 그 사와가지고 어떤 개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중고상에 가가지고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들여놓으시는데 중고상에 나와 있는 가구가 때때로는 왜 압류가 들어와서 가압류 돼가지고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나오는 가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좋은 기운은 상승하고 나쁜 기운은 무거워서 내려앉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한 집에서 가지고 오는 기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쓰실 때에는 저희 선생님들 가까이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서 부정을 철저하게 거두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돈 버는데 지름길이실 거예요. 얼마 안 비쌀 겁니다. 오셔도 되고요.